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G2G 비전 예배가 8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 플라자에서 백투스쿨 라이트 주제와 인앤아웃 버거와 함께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일 새가족반이 8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차일드케어 제공과 함께 112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비전 플라자 부스, 사무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 앱에서 접사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화요 기도 모임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8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분당에서 진행됩니다. 깊고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계명을 주제로 여름 시즌 성경교리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8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오픈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뉴 여성 성경 공부가 8월 20일부터 12주간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반은 9시 30분, 오후반은 7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상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예방 세미나가 8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분당 112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인 Finally Free 국제선교회 대표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이신 에스라 김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본인과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사랑 일본 선교회 전도집회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진교실에서 점심과 함께 진행됩니다. 등록 마감은 8월 19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25 신입 교사 모집과 교사 훈련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신입 교사 신청은 srcc.tv에서 접수하며 교사 훈련은 8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체육관에서 점심 식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25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각 훈련생 과정은 72기 세일꾼반, 35기 제자반, 32기 사역반으로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청 배부와 지원은 비전 플라자 또는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들 대면대면 했습니다. 어색했고 그냥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번에 배운 것 같아서. 사람 만나고 이런 그 모임을 갖는 게 좀 쉬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목사님하고 만남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면 그 하나님 믿는 기쁨도 믿음도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자 훈련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서로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서로 독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받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었고 이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들을 같이 얻었다는 게 함께 하였던 그 자체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친구처럼 항상 또 즐겁고 가족 안에 내가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러니까 내일처럼 기도해주고 그걸 걱정해주고 정말 그 기도의 힘을 체험하고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은 이세를 얻는 거였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기도받고 하나의 아빠가 됐습니다.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잊으셨다면 그런 약간 옛날에 그 약간 친구들과 형제들과 나눴던 그런 재미와 그런 또 나름들이 풍성할 것 같아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쫓는 그런 시간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에 동참하세요. 아, 큰일 났구나.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 목사님,
잘못 걸렸다. 한 주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게 다 깨졌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호랑이 목사님인데 언니 목사님으로 저희를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나이 많은 내가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그런 거 없이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생각보다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신앙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자매님들한테도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첫날에 포먹을 해오느라고 커피를 두 잔을 먹었어요. 꼬박 센 거예요. 다들 순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대접하는 첫날 3분 정도 늦었는데 다 앉아 계시고 막 전화가 와 있고 나 말고 진짜 다 준비되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주차장에서 암송을 외우고 들어가도 거기 이미 와서 앉아 계시고 목사님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랬죠. 그냥 시간만 나눈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그런 게 굉장히 제자반함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자반은 정말 매주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자 훈련에 동참하세요. 빨리 오세요. 1회를 출산하신 서재우, 박미아 집사님 가정 축하드립니다. 홍종욱, 홍병숙 집사의 자녀 에리나 홍령과 엘신 장군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도경우, 도진숙 집사님의 장모님이신 김경분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정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안태우, 안난 권사님의 장인 이영, 이웅, 윤진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각종 모임과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